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11월 앞두고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대한민국 세단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랜저 아이지 페이스리프트가 가장 먼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30초짜리 짧은 티저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랜저 아이지 페이스리프트는 일체형 계기판을 포함해서요. 내부와 외부의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출시된 그랜저 시리즈 중에서요.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더 뉴 그랜저죠. 더 뉴 그랜저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랜저 아이지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소식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두 번째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입니다. 출시 전부터 대중적으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차량이죠. GV80은 누구나 구입할 수 없는 프리미엄급 차량이지만요.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출시하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포착된 실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된다면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세 번째 차량은 3세대 K5입니다. 3세대 K5와 관련된 소식은 10부 영상까지 작업하면서요.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스팅어를 닮은 스포츠 쿠페와 같은 역동적인 외부 디자인과 함께 최근 실내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마저도요, 스팅어를 닮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화질로 포착된 실내 공간을 중점으로 3세대 K5의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1부 영상에서는 새롭게 포착된 고화질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을 설명할 때 자주 보여드린 사진이죠. 모하비더 마스터의 사진을 조수석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점선으로 처리된 부분은 조수석에 바라보면 마치 L자 또는 니은자 형상으로요.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반대로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면요. 기역자 형상으로요. 기아차의 최신 차량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시와 함께 소형 SUV 시장을 접수한 셀토스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최근 출시되는 기아차의 최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 특징인데 3세대 K5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요. 기역자 형상과 니은자 형상을 알아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포착된 실내 사진은 저화질로 공통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요. 별로다라는 반응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로 포착된 사진이 알려졌는데요. 첫 번째 사진보다 고화질이다 보니 조금 평가는 좋았지만 기어노브 주변부의 기능 버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K5 DL3 넘버원 클럽에서 최초로 고화질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고화질로 보니까요. 마치 잘 만든 중장비의 버튼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고급스럽고요.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개의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마다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차량은 훨씬 고급스럽게 보일 텐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치 디자인 기아노브는요.
국내 버전에서는 뭐 하이트림에 제공되거나 아니면 제공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팅어를 닮은 기아 노브와 원형 다이얼이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망치 디자인의 기아 노브를 보시고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K5 DL3 넘버원크롭에서 최초로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기아 노브 주변부의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고화질 사진을 해서 어떤 버튼이 제공됐는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부터요. 좌측에는 오토홀드, 그리고 바로 중앙 부분에는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우측 부분에는 서라운드 뷰 버튼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요. 중앙을 중심으로 중앙부에는 드라이브 모드 조작 스위치가 원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양쪽에는 통풍 시트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조작하는 버튼 방식은 토글 방식이죠. 이러한 토글 방식의 버튼은 모하비 더 마스터와요. 스팅어와 같은 고급 차량에서 볼 수 있었는데 3세대 K5에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좌측에는요. 무선 충전 표시 등이 제공됩니다. 경쟁 차량인 신형 소나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나타의 경우 전자식 변속기 하단에 기능 버튼들이 제공이 되고요. 우측에는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동시에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만약에 소나타랑 K5를 비교해본다면 K5 쪽이 좀 더 직관적이고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목부름의 생각이고요.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자세히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바로 스팅어와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팅어와 3세대 K5를 비교해보며 원형 다이얼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요. 스팅어 쪽에서 컵홀더 덮개가 제공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베이비 스팅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요. 자세에 있어서도 스팅어처럼 역동적으로 변신했는데요. 3세대 K5는 미니 스팅어 또는 베이비 스팅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DL3 넘버원 크롭에서 새롭게 포착된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핸들 좌우에 패들 시프트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요. 좀 더 스포티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기어 노브의 활용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진다면 다이내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원형 버튼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타입은 총 3가지 형태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턴 디자인의 시트도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기존에 포착된 시트의 패턴과 다르게요. 디테일이 한층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좀 다른 디자인의 시트 디자인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포착된 차량은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요. 비교적 단조로운 패턴이 시트에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요. 이제는 뭐 사제휠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제법 괜찮은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차선 변경 경고등이 작동된 사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번 11부 영상에서는요.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통해서 3세대 K5의 경쟁력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기어 노브 주변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서요. 스팅어와 유사한 디자인이 제공이 되고요. 이러한 버튼이 제공되면서 3세대 K5의 기대감은 한층 커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3세대 K5의 높은 경쟁력을 인식했을까요? 최근 현대자동차는 기존 소나타보다도 훨씬 멋진 디자인에 짜릿한 성능을 제공하는 센슈어스를 출시했습니다. 곧 출시될 3세대 K5와 자동차 시장에서 뜨거운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쟁은 과거처럼 뭐 압도적으로 소나타의 우세가 예측되지 않고요. 3세대 K5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더욱 즐거워지는 것이겠죠. 3세대 K5의 출시가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12부 영상에서는요. 3세대 K5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